모두가 알 것 같은 맛, 산도깨비 같은 맛.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방향제를 칙 뿌리시면 그 수풀향이 있어요. 네, 고향기를 주는 클라우드베이 쇼비뇽 블랑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와인입니다. 두 번째 와인,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클라우디베이라는 소비뇽 블랑입니다. 이 클라우디베이라는 소비뇽 블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뉴질랜드 와인을 지금 알고 있는 이유죠, 얘가. 아, 그러니까 뉴질랜드라는 거를 세계 와인 집을 뽑은 애가 얘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짧게 얘기하면 뉴질랜드 원래 영국 식민지였는데 여기가 뭐 날씨도 좀 서늘하고 하니까 할 게 없어 거기서 양만 키웠대요. 그래서 그것은 아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독립이 되고 영국 사람들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난 먹고 살게 없고 양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양은 일단 킵 해놓고 우리가 먹고 살 거를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으로 뭘 할까를 해서 하는 게 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와인 품종들을 뭐 학자들 데려서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네. 결국은 처음으로 빛을 발한 게 이제 클라우디베이가 말보로 지역에 심었던 소비뇽.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부터 상세르 프랑스의 상세르 지역처럼 좀 맑고 투명한 스타일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똑같은 소비뇽 블랑인데 보르도는 이제 오크톤이 수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좀 추우니까 아주 깨끗한 스타일로 가겠다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지금은 뭐 얘도 이제 엄청 큰 기업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뭐 엄청 큰 기업이라 하시면 네. 그 유명한 네. 똥, 똥, 네. 루이비통, 네. 모에테네시, 모에테네시. 또 요 클라우디베이는 일반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지만 워낙에 상징적인 와인이라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요 말보로, 뉴질랜드의 말보로는 아르헨티나의 멘도자, 뭐 미국의 나파밸리, 프랑스의 보르도 이 정도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클라우디베이하고 저하고 예전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한번 디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때가 화이트데이였어요. 네, 화이트데이라서 화이트와인을 했는데 우연찮게 와인메이커가 왔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화이트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프로모션을 하면서 미스터 화이트씨가 추천하는 화이트와인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화이트데이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야, 그분은 모르고 오셨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 모두가 알 것 같은 맛, 산도깨비 같은 맛.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방향제를 칙 뿌리시면 그 수풀향이 있어요. 네, 고향기를 주는 클라우디베이 쇼비뇽 블랑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창 때보다 약간 수그러든 것 같긴 한데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그렇죠. 이제 얘는 남방구니까 북방구에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쯤에.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오크톤을 수정 잘 안 시키니까 웃긴 게 가끔 보면은 나파밸리에서 아직 농사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얘네가 와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2020년 농사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 킴 크로포드가 오는 거예요. 띠용. 1월달에 추수를 하니까 1월달에 추수를 해서 한 메이킹하고 한 6월쯤 그쵸. 출시를 하면 뭐 오는데 뭐 한 30일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재밌더라고.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시즌 첫 와인은 맨날 이유라고 했어요. 네, 명실상부 무슨 이빨을 처음 꽂은 사람 그쵸. 닐 암스트롱 같은 네, 그런 존재죠. 닐 암스트롱은 아닌가? 맞죠? 발에 꽂은 사람 루이 암스트롱은 아닐 거 아니야. 루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이 네, 이 잔디향 그러니까 풀 깎은 냄새라고도 하죠 이거. 근데 여기가 미네랄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딱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과 스톤프루시라고 하는 거에 뭐 복숭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백도 복숭아인데 살 말고 그 씨에 붙어있는 엄청 신 살 그 맛이 그 맛 그 냄새가 그 딱딱한 자두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상큼. 향 맡으면 거의 여기서 저 돌멩이를 핥고 있는 것 같이 미네랄 많이 느껴져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데. 아 이게 사실 너무 유명하니까 오히려 잘 안 먹거든요. 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라고 써 있는 걸 사시면 대부분은 실패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해산물 특히 해산물이랑 드실 때는. 만병통치? 약간 캘리포니아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인데 근데 델몬트하고
과일촌 CA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델몬트가 이제 과일의 100% 맛을 주면서 오렌지 속살 같은 맛을 주면 과일촌 CA 같은 경우는 약간 과일 주스 같은 맛을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그 뉴질랜드 소비용 블랑 포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과 향이 되게 일치하는데 아 근데 그거는 주의해서 요새는 이제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소비뇽 블랑을 약간 옥토에 순식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하면 생산비가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는 지역 자체가 유명하니까 팔리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뭐 샵이나 계신 분한테 옥토에 순식인 거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옥토에 들어가면 또 어울리는 요리의 종류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맛도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애들도 있잖아요. 태코코라고. 맞아. 걔네들은 얘랑은 완전 다른 맛이야.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걔가 더 비싸기도 하고 일단 오코통에 들어왔기 때문에 뉘앙스가 많이 달라서 뒤쪽이나 아래쪽을 보고 말보로라고 써 있거나 마틴보로라고 써 있는 걸 사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네, 말보로나 마틴보로가 이제 유명한 동네거든요. 성형외과는 신사동에 있듯이 네, 네. 소비뇽 블랑은 말보로나 마틴보로에서 그래서 말보 뉴질랜드 섬이 두 개잖아요. 맞아요. 말보로가 이제 남섬의 북쪽 끝. 맞습니다. 마틴보로가 북섬의 남쪽 끝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가 특히나 서늘한 이유가 이 마주 보고 있는 데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서늘하다고. 그렇죠. 아 맛있어요. 뒤에 약간 그 백차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차 같아. 뒤에. 파 하면서 참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안주도 별로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더운 날에 밖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마셔도 시원하죠. 한강 가실 때 그냥 얼음백 요즘에 많이 주니까 거기다 가지고 나와서 뭐 김밥하고도 먹어도 맛있고 오뎅하고 먹어도 맛있고 뭐하고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일 향에 집중한 캐릭터들은 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좋아하시는 뭐 떡볶이나 이렇게 약간 매콤한 음식하고도 먹으시면 같이 자극이 되는 느낌으로 드시고 나서 쿨피스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드시고 나서 사이다를 먹는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재밌어요. 이 말보로 소비뇽 블랑 자체가 거의 뉴욕에 있을 때 보면 해산물 전문점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파는 와인이 그러니까 리스트 딱 보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그리너 벨틀리너 맞아요. 그것도 보통 1리터로 팔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북서부의 리아스 바이샤스 알바리뇽 품종 이거 세 개는 없는 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는 이제 해산물이라는 뭐 거기서도 이제 회도 먹고 뭐 찜도 먹고 구이도 먹는데 그냥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아니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프랑스는 이제 정말 샴페인도 그렇고 화이트 와인도 그렇고 자기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뭐 정말 LVMH의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샤를드골 공항 안에 굴을 파는 그 스낵바가 있어요. 있죠. 거기 샴페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도 있고 근데 클라우디빌 팔더라고요. 그랑크리는 애인이랑 먹고 크리메크리는 친구랑 먹고 그냥 샤블리는 아는 사람이랑 먹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 따주는 거라고. 아